아빠가 이혼을 했었단 말이야? 최미희랑 결혼했던 아빠가 2년 만에 이혼을 하고 비서였던 엄마랑 재혼을 했다는 건데, 근데 이건 뭐야? 엄마랑 결혼한 날짜가 나 태어나고 나서잖아? 그럼 우리 엄마가 내 친엄마가 아니라는 소리야, 뭐야? 웬일이야, 내 방에? 최미희가 누구야? 누군지 아직 못 찾았어. 도통 감이 안 잡혀서. 누군지 모른다고? 못 찾았다고? 그럼 이건 뭔데? 혜주야. 최미희, 아빠의 전처. 혹시 이 여자 내 친모야? 여보, 가야 엄마. 우리 엄마가 내 친모가 아니었어? 이 여자가 내 친모였던 거냐고! 혜주야, 나도 그것까지 자세히. 왜 알면서 모른 척하고 있었어? 왜 날 속이고 있었던 거냐고! 속이려던 거 아니야.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. 상속 관련한 일로 서류 뗄 일이 있어서 떼봤다가 이제 알게 된 거야. 그럼 알자마자 바로 나한테 알렸어야지. 나한테 제일 처음 먼저 말했어야지! 어머님이 못하겠어. 당신 상처받을까 봐 비밀로 하라고 하셨다고. 엄마가? 당신 말 못 믿어. 엄마한테 직접 확인할 거야. 안 돼. 혜주가 알아버렸으면 어머님이 건물도 안 주실 텐데. 아이씨! 혜주야! 근데 아빠 기억이 좀 이상하지 않아? 엄마랑 결혼한 건 기억 못하면서 어떻게 날 기억해? 뭐? 비서 시절이면 혜주가 태어나기 전이잖아요. 그런데 딸인 혜주의 존재를 어떻게 알았을까요? 다들 보고도 모르겠어? 지금 회장님 모든 기억이 다 뒤죽박죽이야. 새겨들을 필요 없어. 언젠가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더만, 최미희는 바로 네 친... 아! 나만 몰랐던 거야, 나만! 지금까지 다들 날 속이고 있었어.